2450년 어느 행성에서 별의별 축제가 진행되고 있었다. 로봇, 방과, 유령, 보롱이가 놀고 있던 중 불꽃놀이가 시작되면서 우주에 있는 마을별이 깨졌다. 그리고 마을별에 살던 김민성이 추락했다. 김민성은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고 그걸 본 유령, 보롱이와 로봇판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 돌봐줬다. 뭐잉? 이 애는 누구지? 삐리리, 근데 인간인 것 같다. 삐리리, 우린 이제 찾아. 삐리리. 김민성은 돌아다니면서 자기 집을 구하러 다닌다. 여기가 어디지? 일단 집부터 구해야겠다. 그리고 4년 후 또 별의별 축제가 열린다. 삐리리, 신난다. 모잉, 신나 신나. 모잉, 불꽃놀이다. 근데 저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 삐리리, 가보자. 또 마을별이 불꽃축제를 열 때 깨지면서 이성아라는 별인이 떨어졌다. 봄? 이 종족은 은혜도 모르고 도망친 그 나쁜 종족? 그런 것 같다. 조금 있다가 이성아는 깨어나서 김민성을 만나 친구가 되었다. 처음! 민성이를 만났을 때 나는 떨어지면서 충격으로 말을 잘 못했어. 그때 날 도와준 건 민성이었어. 그리고 계속 친하게 지내주었어. 그런데 민성아, 우리끼리만 노니까 심심하다. 저기 로봇이랑 유령한테 말 걸고 올래? 안녕. 삐리리, 나는 판이다. 모잉, 나는 포롱이야. 아, 나는 이성아야. 모잉, 저희는 나쁜 애인댕. 모잉, 우리가 쟤를 구했는데 인사도 없이 달아났어. 몰라서 그랬을 거야. 로봇판은 유령 포롱이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2445년 별의별 축제. 로봇판은 오늘 축제에 가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 계획이었다. 판은 모든 사람에게 친구하자고 제안했지만 아무도 못생긴 로봇과 친구를 하려고 하지 않았지. 그때 어디선가 유령 분장을 한 꼬마가 보였다. 저기 나랑 친구할래? 유령 꼬마는 대답했다. 하지만 내 정체를 알면 그런 마음이 없어질 텐데. 판은 강하게 부정하여 말했어. 내 정체가 무엇이든 상관없어. 사실 나는 진짜 유령이야. 판은 속으로는 꽤 놀랐지만 곧 마음을 정리하며 유령과 친구가 되기로 했고 둘은 더없이 좋은 친구가 되었었다. 로봇 판은 이별인들 하고 친구가 될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미안해. 때마침 민성은 로봇 판과 유령 포롱이에게 사과했고 그렇게 네 명이서 친구가 되어 행복해졌다. 내 정체가 무엇이 상관없어. 내 정체가 무엇이든 상관없어. Thank you.
우리 마을에는 냥이, 야옹이, 냥냥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새 고양이들이 놀고 있었는데 마녀가 날아와 냥냥이를 잡아갔어요. 그때 마법 팔찌가 냥냥이가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서 빨리 수리성으로 갔어요. 성 안을 둘러보니 브론즈 방이 있었어요. 앞에 가봤는데 냥냥이라는 쪽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비밀번호 판도 있었지요. 생각하다 보니 냥냥이의 생일이 생각났어요. 0507. 그랬더니 문이 열렸지요. 방 안을 살펴보았어요. 쪽지를 발견했어요.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야옹이는 연핑끈, 냥이는 하늘색, 냥냥이는 연어랑 적혀 있었어요. 그 근처에는 불가물의 지팡이라고 쓰여있는 지팡이가 있었어요. 두 고양이는 그 지팡이로 열쇠를 만들어서 문을 열고 다른 방으로 갔어요. 두 번째 방은 실버방이었어요. 또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야옹이의 생일을 생각했어요. 0917. 문이 열렸지요. 그래서 방 안을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쪽지가 있었어요. 그 쪽지에는 새 고양이의 생일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 근처에는 마법 모자가 있었어요. 두 고양이는 마법 모자를 쓰고 그 마법 모자로 열쇠를 만들어서 문을 열고 다른 방으로 갔어요. 1005. 골드방의 비밀번호였어요. 냥이의 생일이죠. 그랬더니 문이 열렸지요. 거기에는 마지막 쪽지가 있었어요. 그 쪽지에는 황금 열쇠를 돌리면 냥냥이를 구할 수 있다 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리고 감옥을 열 수 있는 황금 열쇠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다른 방으로 갔어요. 마녀를 만났어요. 냥이와 야옹이는 놀랐어요. 하지만 걱정되지는 않았어요. 냥이와 야옹이가 있으면 못하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도전해보기로 했죠. 가지고 있는 무기로 싸우기로 했어요. 마녀가 먼저 공격을 했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냥냥이는 나의 것이고 나의 부하야. 냥이와 야옹이는 친구들 잊고 싶지 않았지요. 소중한 친구니까요. 계속 마녀가 공격하고 고양이들은 막았지요. 마침내 냥이와 야옹이의 지팡이 마법으로 마녀가 쓰러졌어요. 이제 냥냥이를 구하러 갈 차례이죠. 걷다 보니 냥냥이가 갇혀있는 곳을 찾았어요. 황금 열쇠로 드디어 냥냥이를 구했어요. 평화를 되찾았고 계속해서 친구들은 서로를 믿으며 친하게 지냈어요.
나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옛날부터 고양이를 입양하고 싶었다. 하지만 엄마 아빠가 반대했다. 전에 입양을 시도했었지만 그것마저 취소되었다. 짜증이 난다. 그 이후로 엄마는 고양이를 입양하자고 하면 극구 반대한다. 나도 고양이 키우고 싶은데. 그래서 유나는 고양이를 키우는 친구 성원이와 강아지를 키우는 동생 하온이에게 물어보기로 하는디. 하트가 꼬리를 붕붕 귀엽네 귀엽네. 난 하트를 애정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목줄과리드 줄을 연결했다. 그때 하트는 얌전히 내 말을 들었다. 왜 내 말은 잘 듣는데 엄마 아빠 말은 안 듣지. 하트 밥그릇에 밥을 부은 뒤 토핑을 뿌리는 동안 하트가 왕왕 지저대네. 그게 꼭 나를 보채는 것 같았다. 알이 너무 귀엽지? 애교도 많이 부리고 우는 소리도 너무 귀엽고 이름 부르면 뒤돌아보면서 아는 척도 해주고. 근데 좀 사고를 많이 쳐. 그래도 우리 아린 진짜 귀여워. 둘 다 귀여워서 다 키우고 싶은데. 어떡하지? 앵무새는 여러 종류의 새가 있다. 그중 내가 키우는 퀘이커, 자세히는 블루 이삽의 퀘이커를 알아보자. 눈은 한 개인가?
아니다, 두 개다. 색은 진한 파란색인가? 아니요, 난 푸른색이다. 콧구멍은 한 개인가? 아니다, 두 개다. 이빨이 있는가? 아니, 부리만 있다. 혓바닥이 있는가? 맞다, 한 개다. 팔이 주황색인가? 아니다, 회색이다. 그렇게 생긴 것이다. 어느 날 나의 필통이 사라졌다. 나의 필통엔 그저 짤막짤막한 샤프심과 흑연가루만 남았을 뿐. 어디에 간 것일까? 나의 전부, 나의 비타민. 내가 싫어하던 샤프도 없어지니 그립다. 나의 비타민이 없다면 나의 가족이 없다면 나는 뭘까? 나는 무엇일까? 나 때문에 거치든 속이든 망가진 엄마. 말을 잘 들으려고 해도 짜증. 그냥 짜증나서 짜증.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짜증. 엄마는 끈기와 인내로 나를 이해해 주신다. 마치 엄마의 머릿속을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내 짜증을 리셋 것처럼.
아시네. 책을 폈지. 그리고 다짐했다. 다 읽기로. 책을 넘겼지. 한 장을 읽었어. 하지만 날아오는 엄마의 잔소리. 심부름 다녀와. 결국 후다닥 다녀오고 다시 읽었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책의 세계로 빠져들지. 어느덧 마지막 장을 넘기고 책을 덮었어. 그런데 또 날아오는 엄마의 잔소리. 다 읽었으면 방정리해. 엄마는 고양이 마음만 아시네. 싶어 정신아 헬스장에서 쫓겨났네. 다음날 헬스장 몰래 들어갔다. 어? 너 어제 그 애 아니야? 이리 와 한 대 맞자. 너구리 한 대 맞았네. 너구리 집에서 2일 3일 4일 다시 한 달 동안 운동을 했어졌네. 토끼집 냉장고 음식 반이나 먹었다가 너구리 목숨 반이나 날라갔네. Thank you.
아침에 눈을 뜨고 거울을 보니 내 친구가 되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비벼보니 꿈이었다. 다시 거울을 보니 고양이가 되었다. 또 눈을 비벼보니 또 꿈이었다. 거울을 다시 보니 진짜 내가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꿈의 꿈이었다. 여긴 어디? 난 누구? 난 자고 있었는데 강아지가 되었다. 오, 학교 안 가도 되고 학원도 안 가도 된다. 지인이 내가 봐도 떨려. 왜냐면 밥을 너무 조금 줘. 자기 전 국자랑 나온다고 노래 시험만 할래네. 하, 곤란한데 그냥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켜야지. 헉, 정반대야. 아주인이 이것도 시키고 또 저것도 시키고 흑, 화가 난다. 이제 그만. 다 돌아왔다. 정말 좋아. 가족을 사랑해야지. 잠깐 사랑을 모른다면 여길 봐. 이제부터 알려줄게. 내가 아는 사랑은 이렇게 생각해. 사랑은 좋아하는 사람 같아. 내가 좋아하는 사랑 덩어리는 엄마 같아.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 하려면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봐. 그리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생일 선물을 가득 주고 싶어. 특히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나는 엄마가 좋아하는 꽃을 가득 주고 싶어. 근데 아직 어린이어서 꽃을 못 줄 수 있으면 어른이 되어 그 일을 해볼 거야. 그래서 난 꽃부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은 두근두근.